어스앵커 공법. 오늘은 어스앵커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공법은 버팀대 대신에 흙막이 벽 등의 배면을 원통형으로 굴착하고 앵커체를 설치해서 주변 지반을 지지하는 공법으로 대지에 경사가 있거나 작업 공간이 협소해서 버팀대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공법이야. 또한 어스앵커의 분류로는 앵커의 주변 마찰 저항으로 인발력에 저항하는 방식인 마찰형 지지 방식과 앵커체의 일부를 크게 만들어서 앞쪽 면의 수동 투합에 의해서 인발력에 저항하는 지압형 지지 방식, 앞서 말한 마찰형과 지압형 방식을 혼합한 방식인 복합형 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보자. 이 공법의 장점은 버팀대 등의 장애물이 없으므로 굴착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게 만들고 그만큼 대형 기계 반입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작업 능률 역시 좋아져 공기 단축에도 도움이 되고 원래 작업 공간이 좁았던 곳에도 시공이 가능하고 굴착 단면의 형상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어. 반면 단점으로는 당연히 흙막이 벽의 배면에 구조물이나 매설물이 있으면 적용하기 어렵고 혹시 흙막이 벽이 차수벽일 경우에는 시공 시 누수 현상이 발생하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앵커가 공사 부지 외에 시공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부지 소유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제약도 따르지. 어스앵커 공법의 시공 순서는 정착 지반까지 천공, 인장재 삽입, 1차 그라우트 주입, 케이싱 소정의 위치까지 뽑은 후 그라우트 가압 주입 및 양생, 인장 작업 및 인장 정착, 정착된 앵커 두부에 앵커 캡 설치 및 마무리의 과정이라는 점을 참고해두고 마지막으로 어스앵커 시공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자면 앵커 삽입을 위한 천공 시 공벽을 잘 보호해야 되고 인장재 삽입은 정착장까지 안전하고 충분히 깊이 삽입해야 하며 정착장의 인장력이 설계대로 확보되었는지 인장시험을 꼭 실시해야 하고 그라우팅재는 인장재에 부식 영향이 없는 것을 필히 확인해야 하며 혹여 인발력이 작용해서 지반의 균열이 발생되면 그라우팅으로 즉시 지반을 보강해야 하며 연구용 앵커의 경우에는 PS 강선 부식 방지를 위해 방청제로 2차 그라우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지. 그럼 오늘은 이만 끝!